9월 9일 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로마서 9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5절 이스라엘이 허락받은 특권, 둘째는 6절 이하 18절 제한된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 셋째는 19절 이하 29절 토기장이의 비유, 마지막 네 번째는 30절 이하 33절 믿음에서 난 의. 1장부터 8장까지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 결과가 미래로 미루어지는 데 비하여 하나님의 의는 결과가 미리 주어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의가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자신의 동족입니다. 사도 자신도 그러하였듯이 어느 누구보다도 복음에 반색하며 반겨야 할 유대인들이 유난스럽게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과 그로부터의 깨달음을 9장 이하 11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동족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는 동족 유대인들이 이미 받은 영적 종교적 혜택을 열거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어 둘째 단락의 시작 부분에서 사도는 앞서 2장 말미에서 표현하였던 방식을 자신의 동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표현합니다. 6절 이하 8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소위 선택과 유기라 불리는 교리적 내용이 이 단락에 나옵니다. 10절 이하 12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사도는 이어 말라기를 인용합니다. 13절인데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택함과 버리심의 문제는 사람의 소원 여부나 열심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섭리의 문제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고 18절도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사도는 복음이 전해질 때에 반응하는 이방인들의 모습과 그에 반하여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30절 이하 32절입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현재 유대인들의 불신의 형편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어 그들을 구원해로 부르게 되실 것도 기대하게 됩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남은 날을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